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오메기 떡을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팥을 삶고 있습니다. 팥을 씻어서 물을 넉넉히 넣게 찬물은 버리려고요. 팥을 좀 많이 삶았고요. 보통은 팥 이만큼 안 해도 됩니다. 한 500g만 하셔도 되는데요. 팥만 따로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다음에 떡 만들기 쉬워서 저는 지금 2kg를 삶고 있고요. 보통은 한 500g만 하셔도 충분히 많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끓였는데요. 요 물은 버리고 다시 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속이 편안하고 괜찮아서 물을 걸러냈습니다. 물을 또 넉넉하게 넣고 삶아줍니다. 팥이 푹 물러서 터질 정도로 삶아야 되니까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삶습니다. 지금 50분 정도 삶았거든요. 팥이 완전히 툭 터질 만큼 부드럽게 됐습니다. 수분을 날리면서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소금을 좀 넣고요. 한번 먹어보고 약간의 그 간간함, 그리고 이제 설탕을 좀 넣어서 약간 그 많이 달진 않아도 왜 오메기떡 드시면 그때 팥이 조금 맛있잖아요. 그 정도로 막 지금 3스푼 듬뿍 넣었습니다. 자, 이제 물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불을 끄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달지가 않아서 한 스푼만 더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한 1분은 겉에 고물로 사용하고요. 1분은 속에 그 뭐 앙금 있죠? 맛있는 앙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는 설탕이 좀 더 들어가고 앙금은 조금 더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탕을 좀 더 넣고요. 오늘 떡 속에 넣겠습니다. 좀 더 달게 해서. 오메기 떡에 찹쌀떡을 반죽해 보겠습니다. 찹쌀가루 500g입니다. 물은 지금 350ml 정도 준비했습니다. 소금은 스푼으로 싹 깎아서 하나만 넣겠습니다. 건식 쌀가루거든요. 건식 쌀가루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설탕도 한 스푼 넣겠습니다. 저는 시판용 숯가루를 샀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좀 섞겠습니다. 반쯤? 한 100g 정도 넣겠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이대로 익히면 이게 숙떡도 됩니다. 자, 물을 넣겠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식에는. 만약에 습식일 경우에는 물을 조금 적게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물 350ml를 다 넣었습니다. 골고루 물을 섞어주면은요, 이렇게 이 정도로 뭉쳐집니다. 자,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아직 물이 끓진 않는데요. 이제 곧 끓을 겁니다. 푹 찌겠습니다. 한 20분. 자, 이제 떡이 쪄지는 동안에 이거 앙금 있죠? 이건 설탕 넣어서 달달한 앙금과 그리고 이거는 고물로 쓰려고 제가 좀 덜 달게 해서 이렇게 보슬하게 해놓은 이 팥은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이 앙금을 미리 한 스푼씩 이렇게 떠서 둥글게 말아서 놔두면 나중에 떡 만들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한 스푼씩만 말아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메기 떡에는 그 왜 팥고물도 쓰지만 이런 인절미 고물 있거든요. 이런 것도 시판합니다. 이런 것도 발라도 됩니다. 준비해 놓고 이제 떡이 되기만 기다리겠습니다. 20분 쪘습니다. 그냥 강불로 계속 쪘고요. 인절미 고물도 조금만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물 두 가지를 다 준비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마에다가요 비닐을 하나 딱 끼꼈습니다. 떡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면장갑 끼고 또 비닐을 더 끼웠습니다. 참기름을 조금 발라 놓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물도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손에다 물을 묻혀가면서 이거를 절구 공이로 찧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주물주물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자, 붙으면은 물 조금 축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좀 주물러 준 다음에요.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속을요. 이렇게 하나씩 넣겠습니다. 속을 하나씩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싸주면 됩니다. 이게 식었으면 장갑을 좀 벗어도 되는데요. 아직 뜨거우니까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뭉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말랐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조물조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한 다음에요. 국물에 미리 이렇게 주물러 가면서 하셔야 돼요. 금방금방 마릅니다. 다시 좀 주무르셔야 됩니다. 마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물조물. 금방 이렇게 겉이 마르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또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이렇게 떼서요. 당근을 넣으면 됩니다. 찔 때도요, 물을 조금 발라서, 왜냐면 이거 금방 말라요. 금방 마르면 팥이 좀 잘 안 붙거든요. 그럼 물 조금 바르고, 16개나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뜨거울 때 냉동을 좀 시켜놓으시면 나중에 또 꺼내서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는 오메기떡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